한번 더 싫다고 하시더니 결국 이런 거였습니까? 그래도 변호사님하고 저는 조금 다르죠. 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니까요. 뭐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. 글쎄요. 원본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. 기자님, 지현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? 그동안 촬영한 원본 좀 제가 나랑 얘기해줘. 가세요. 가시라고. 나랑 얘기해. 맞아. 그냥 나랑 얘기하자니까. 녹음한 거라도 줘요. 녹음한 파일들이라도 달라고요. 이거 찾고 있는 건가? 내 사무실에서 우연히 이런 걸 발견했는데. 이거 설준 씨 거예요? 그래요. 내 거예요. 타인의 대화를 제3자가 불법 도청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맞죠? 그럼 그냥 경찰 부르고 신고를 할걸 그랬나? 하세요. 할 수 있으면.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실수로 녹음된 내용을 다 지워버렸어요.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너무 궁금해서 꼭 복구해달라고 했는데 절대 복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어떡해요? 이 안에 뭔가 중요한 증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. 그 증거들 내가 꼭 찾아줄게요. 그럼 그땐 꼭 신고하세요. 나와 관련된 증거들 전부 다 없애지 못할 테니까.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? 기자님, 아, 이제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죠? 그 설지현 씨 관련해서 취재한 거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한번 보기라도 할까요? 변호사님도 같이요.